제가 오늘 또 어머니 댁에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희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도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신경 많이 쓰는 것도 있고 해서 간단한 건데 마음 챙김 할 수 있는 그런 지침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. 어머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같이 가지고 왔는데 번째는 보면 뭐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거. 그리고 워낙 뉴스든 뭐든 간단 뉴스도 많고 너무 불필요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필요한 정보만 취하고 어머니가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믿지 않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벼운 운동 하시는 게 좋대요. 산책이나 스트레칭이나 그리고 햇빛. 한 번씩 옥상에 밖에 나가서 가지고 햇빛 쬐는 것도 좋고 잘 드시고 잘 주무시는 게 좋고 골고루 영양소 섭취하시는 게 또 좋다고 해요. 그리고 한 번씩 뭐 자녀분들 전화도 하셔도 좋고 소통하는 거 한번 대화하는 것도 좋고 환기하고 집 청소하시는 것도 자주 해주시면 좋은 공기를 쓸 수 있으니까 좋고 또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시는 게 제일 좋대요. 그래서 드리고 갈 테니까 한 번씩 보시면 참고하시고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. 난 그걸 모르겠네. 그 나도 별 무슨 건 그 딱 이런 거 본 게 내 마음 먹고 있는 대로 그대로네. 맞아요. 그대로네. 새벽 2시, 3시 되면 피곤하다고 느끼시거나 기운이 없다. 그래서 입맛이 없거나 과식을 한다거나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. 입맛은 별로 없는 편인데 입맛은 있는 편인데 이 소화를 못 시켜서 먹지 못해. 어머니 스스로를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편이세요? 아니요. 텔레비전 보시거나 할 때 집중해서 보시는 게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? 텔레비전 집중하면 안 봐요. 다른 주변 사람들이 얘기할 정도로 평소보다 느리게 움직이거나 느리게 말을 하거나 그건 있어요. 혹시 어머니가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잘 죽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시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좀 어머니 스스로 해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으세요? 그런 적 없으시죠?